네, 어벤져스 젤라큐의 7월 31일 일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이겠습니다. 오늘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이 아마 올라간 것 같고 또 하나의 태풍이 지금 제주도에 오고 있다고 합니다. 쌍태풍이 지금 한반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참 이 태풍만 지나갈 뿐 아니라 지금 뭐 여당과 대통령실에도 또 한번 태풍이 지금 정치적 태풍이네요. 네. 네. 이 물리적 태풍과 정치적 태풍이 동시에 지나가고 있어서 참 국민들로서는 걱정거리가 많고 특히 우리 어벤져스 분들도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실 뭐 무조건 뭐 잘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정확한 조언과 또 정확한 지적들을 또 해내야 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저는 소신을 가지고요. 또 지금 이제 여권의 움직임 변화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전에 권성동 직무대행이 일단 직무대행직을 내려놓겠다 네. 발표를 했고 그 전에 조수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고 네. 조금 전에 윤영석 최고위원이 사퇴를 또 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최고위원의 이제 과반 붕괴가 거의 눈앞에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지금 성일종 정책위의장만 사퇴를 하면 사실은 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네. 정책위의장을 사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과반이 무너지는 그런 네. 상황이고 뭐 내일 되면 아마 비대위 체제로 이제 전환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은 이제 내일부터 휴가를 가시는데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인적 쇄신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주의 깊게 듣고 있다라는 지금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걸로 보면 당과 대통령실의 변화가 상당히 임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제 목소리가 좀 작게 들리시는가 보죠? 조금 한번 볼륨을 한번 높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뭐 잇따라 들어오고 있는 속보들이 계속 지금 뜨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체제가 지금 변화에 지금 거의 뭐 소용돌이에 들어간 네.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해드렸습니다만 새로 진전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게 법적으로 당헌 당규상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실제로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지금 뭐 대구를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는 뭐 개를 걸어놔놓고 개를 판다라고 할 정도로 하여튼 본인의 이제 대표직이 멀어지니까 아주 지금 마지막 지금 뭐 요동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준석의 운명은 거의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의 앞으로의 운명 이거 잠깐 짚고요. 세 번째로는 어제 아마 여러분들 혹시 뭐 이 SNS 낸 걸 통해서 무슨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한국에 쿠데타가 일어난다 이런 혹시 뉴스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외신에서 이런 기사가 떠서 알아봤더니 이게 기자가 쓴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아마 여러분 대선 토론 때 미국에 있는 한 교수가 좌파 교수가 무슨 뭐 한국에 선제 공격하면 한국에 뭐 난리가 난다는 등 무슨 뭐 지금 쿠데타가 일어난다 이런 걸 쓴 사람이 있는데 이 격주간지 언론에다가 이걸 기재한 거를 이 바로 한국의 언론들이 받아갖고 엄청나게 또 이게 확대 재생을 했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출신이에요. 이게 참 이런 사람이 쓴 게 이렇게 한국 언론에 막 무작정 들어오는 이런 현상들 요걸 한번 저희가 네.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먼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상황부터 정리해 보면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감독님 그 국민의힘 당헌 96조가 되겠나요? 그것 좀 한번 띄워주시죠. 네. 네, 저게 이제 국민의힘 당헌 96조 비대위 조항입니다. 네. 비대위가 어떤 상황에서 이게 출범할 수 있는지 비대위의 출범 요건을 제 1항에서 다루고 있어요. 당 대표가 궐의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 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대위를 둘 수 있다. 저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많은 언론,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 부정확하게 쓰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당대표 궐의 또는 최고위원회 기능상실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당대표 거리는 아니라고 지난번 이준석 징계 때 그 결론을 낸 거 아니냐. 네. 권위가 아니고 사고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해당 사항이 없고 네. 두 번째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이 돼야지 비대위로 전환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럼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을 뭐를 두고 기능 상실이라고 하냐.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의견이 갈린 게 전원이 사퇴해야지 기능 상실이다. 네. 아니다. 과반만 사퇴해도 기능 상실이다. 근데 이준석 쪽에서는 전원이 사퇴해야지 기능 상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금요일 오전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한 직후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준석 쪽하고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전원이 사퇴해야지 최고위원 기능 상실이다. 네. 근데 그거를 그 입장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녁 무렵 지나면서 밤에 바꿨어요. 과반 사퇴면 최고위원 기능 상실이기 때문에 비대위 전환이 가능하다. 예. 그럼 과반을 또 몇 명으로 둘 것인가? 그 이준석 지금 직무정지돼 있죠. 그다음에 그 원래 최고위원이다가 대구시장 선거 나간다고 사퇴하고 나간 김재원 전 최고위원까지 포함해서 9명 중에 5명으로 잡아야 될지. 그렇죠. 그럼 두 사람을 빼고 김재원과 이준석 두 명을 빼고 7분의 4로 해야 될지. 아니면 선출된 최고위원 있잖아요. 선출된 최고위원. 이게 이준석, 조수진, 배현진, 정미경, 김재원, 김용태 이렇게 6명 돼요. 그렇죠. 그럼 6분의 4로 해야 될지. 맨 앞에 거는 9분의 5, 두 번째 거는 7분의 4, 세 번째 거는 6분의 4.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떤 게 과반이냐 하는 것 같고 좀 그 또 쟁점이 있었는데 근데 다 엉터리 해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냐면 당대표가 거래되거나 최고위원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이 있잖아요. 등. 저거 등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네네. 우리 검수완박 입법 때도 그랬잖아요. 네. 등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다르다. 엄청나죠. 예를 들면은 뭐 그 이제 6대 범죄 검찰이 직접 수사하다가 부패와 경제만 수사한다라는 것과 부패와 경제 등 수사한다는 것. 이거는 천지 차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게 등이 있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인 경우도 해당되지만 둘 중에 하나인 경우에 버금가는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충분히 비대위 전환이 가능하다는 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최고위가 과반이 사퇴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 전 굳이 따질 필요 없습니다. 네. 뭐 9분의 5가 맞냐 7분의 5가 맞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직무대행인 권성동 그 저기가 사퇴했잖아요. 이건 비상 상황인 거죠. 네. 비상 상황으로 보고 비대위 그 전환하는데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조금 정리해드리면,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지금 9명으로 원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당대표인 이준석, 그 다음에 이제 원내대표 권성동, 정책위의장인 지금 성일종. 여기는 이제 당연직으로 일단 들어가게 되죠. 이준석은 당연히 대표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선출된 게 이제 조수진, 그 다음에 배현진, 그 다음에 김재원, 그 다음에 정미경, 김용태, 네. 그 다음에 윤영석, 이제 여기가 이제 지명직 최고. 지명직이죠. 그러니까 9명인데 이 중에서 네. 이준석은 당원권 정지니까 당연히 최고위원 지금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김재원 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시장 출마 때문에 본인이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배현진 의원이 사퇴를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수진 의원이 이제 사퇴를 그렇죠. 했어요. 여기에 근데 윤영석 의원이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9분의 5가 돼버린 네. 거예요. 9분의 5가 이미 돼버린 거예요. 돼버린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 기능 상실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네. 좋다. 그럼 7로 하더라도 네. 7로 하게 되면 이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사퇴를 해야 됩니다. 예, 7분의 4로 하면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예, 사퇴를 해야지만 예, 7분의 4가 됩니다. 예, 7분의 예. 4가 되면 이제 이 4가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본인의 정책위의장 자리를 내려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당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 왜냐하면 원내대표는 지금 사퇴를 못합니다. 네. 본인이 그러니까 권한대행을 직무대행을 내려놓는다고 했지만 네. 사실은 원내대표와 이 저 최고 저 이 저 이 최고위원은 같은 지금 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거는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다음에 원내대표직하고 당연직 최고위원직이 분리가 안 되니까 예, 예. 요거 분리시켜서 최고위원만 사퇴한다. 요게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런 상황인데 근데 제가 지원님 궁금한 게 예. 뭐냐면 저기 보면 이제 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네. 당대표나 그다음에 네.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요. 네. 일부 언론 이제 상당수의 언론과 일부 유튜버들이 따라서 저기 당헌 당규를 개정하지 않고는 네. 비대위 출범이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게 저 당헌 96조 4항입니다. 3항.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대표 직무대행이니까 권한대행이면 임명 가능한데 직무대행이니까 임명 못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이제 그 국민의힘 당원을 보면요. 권한대행과 직무대행. 그러니까 당대표가 권위 시에는 권한대행이 되고 네. 사고일 경우에는 직무대행이 되는데 권한대행과 직무대행이 뭐가 어떻게 다른지가 정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기에는 그 권한대행이 대표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한다는데 직무대행은 임명 못한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이 저 당원 당규 다른 일반 법률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안반 완벽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논리 정합성에서 딱 떨어지지 않는 이런 입법 미비 있잖아요. 네. 입법 미비. 그럴 때는 주로 어떻게 해결하죠? 유권 해석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당 직무대행도 저런 경우에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요. 네. 유권 해석을 통해서 저건 결론을 내면 돼요. 지난번에 이준석 당 그 당원권 정지 6개월 됐을 때 그게 권위인지 사고인지 그거 어디서 유권했어요? 네. 당 기조국에서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것도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 임명 가능한지 아닌지 당 기조국에서 유권해서 가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 보자고요. 저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건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은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이지만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서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저것도 그러니까 바텀업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칠 때 홍길동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아닙니까? 이거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거기서 오케이 되면은 그걸 받아서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그러니까 저때 임명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사후적으로 추인해준다.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거를 권한대행이 아닌 직무대행이 하면 그게 당원당규 위반이다. 어떤 근거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네. 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정당이라는 조직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민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무슨 뭐 당원당규에 뭐가 정해져 있고 뭐 어떻게 해서 뭐 하기 때문에 한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결국 민심의 어떤 흐름, 민심의 동향. 즉 국민들이 사실은 지지자들이 또 당원들이 어떻게 불신임하면 그렇죠. 당 지도부는 일단 그건 뭐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 사퇴하고 김용태하고 정미경 둘이 남아 있는데 그 누가 그 당 지도부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완전히 비상식적인 이야기거든요. 네. 더군다나 지금의 상황 자체가 여러분도 저희도 다 공감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엄청난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두 번이나 선거를 이기긴 했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당대표가 성접대 파문 때문에 결국은 당원권 정지가 됐죠. 네. 지금 그 대행을 맡은 뭐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지금 리더십이 지금 굉장히 한계에 도달하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네. 결국 민심이 자, 너 바꿔라. 당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바꿔라. 이제 너네들 갖고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진지하게 그 문제를 들어야지. 그렇죠. 지금 무슨 김용태처럼 자는 끝까지 안 그만두겠다. 네. 이게 무슨 뭐 버틸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저 이준석 측근 김용태 는요 정치를 어떻게 배웠는지 좀 모르겠는데 네. 이건 자신의 뭐 정치적 가치와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저런 아니, 게 무슨... 가치와 무슨 원칙의 문제인가요? 저거를 당원당규 해석해 보면요 김용태는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저거 전원 사퇴가 최고위원 기능상실이다. 네.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의 그 주관적 해석을 통해서 그걸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정치적 원칙이고 네. 그 꼭 그 양보할 수 없는 정치적 가치입니까? 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재명 그 대선 때 그 대변인했던 현근택 변호사 네, 있잖아요. 네. 그 김용태하고 똑같은 주장을 해요. 아니 제가 며칠 전에 그 연합뉴스 TV 나가고 그 상대편 저 패널이 현근택이더만요. 네. 현근택이 딱 그 얘기를 하길래 어찌 그리 그 변호사면서 엉터리 해석을 하느냐. 어? 근데 지금 김용태가 현근택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당이란 조직에 대한 근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정치를 하니. 그러니까요. 결국 이제 뭐 이런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준석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문제를 좀 흠집을 내서 자신이 법적 투쟁을 하든 뭐 하든 간에 뭔가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김용태는 이준석의 아바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당이 정말 망가집니다. 네. 이 정말 이 집권 여당이 망가지고 더군다나 지금의 상황은 누구 하나를 위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천천히 하세요. 네. 이게 결국은 당이 어떻게 앞으로 나갈 것인가 바로 그런 절박성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가 보자고요. 아까 제가 당원 96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대표 권위 또는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등의
비상 상황. 네. 그 비상상 지금이 그러면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인지 비상적인 비정상적인 상황인지 그것만 우리가 아주 그냥 그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큰 선거, 3구 대선과 6.1 지방선거에서 두 번 다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권 여당의 당 대표라는 자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내부 총질하고 대통령 씻고 다니고 그렇죠. 뭐 하고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성상납 추문 때문에 그 집권 여당 역사상 초유의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고 하는 징계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이후에 직무대행으로 그 저기 한 권성동 원톱 체제 해갖고 잘 갈 줄 알았어요. 원톱 체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대 대통령 중에 집권당 대표하고 속을 터놓고 이런저런 얘기 안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아니 인간이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비공식적인 자리 사석에서는요. 별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안 한다는 게 웃은 거 아니에요? 안 한다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역대 대통령이 당내에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누구 씹었다고 해서 그게 이렇게 뭐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권성동 그 원내대표의 어이없는 이 실수로 인해서 그 모든 정치적 부담이 지금 대통령에게 전가가 되고 그리고 한국갤럽 기준으로 30% 지지선이 무너지고 하는 이런 비상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이 당체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서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당원 당규에 뭐 자꾸 권한대행은 되는데 직무대행은 안 된다든가 이게요 법을 또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런 주장하면 제가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법하고 정당의 당원 당규하고 좀 차이점이 있잖아요. 일반 법은 가급적이면 모호하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해석의 여지가 모호하게 하지 않으려고 명확성의 원칙을 가지고 그렇죠. 법을 적용하지만 이 정당의 당원 당규는 그게 아니에요. 왜? 이 법원의 이제까지의 판례를 보더라고요. 정당의 의사결정은 자율성을 인정해주고 웬만하면 존중합니다. 그럼요. 아주 명백하게 하자가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하. 그렇다면 이렇게 좀 애매하게 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정무적 판단으로서 해결하라. 그 아니,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정당이 정치를 하는 곳이 무슨 뭐 법치를 하는 곳이 아니, 여긴 아니지 재판, 않습니까? 그, 저기 판결 대리는 그럼요. 법원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예전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당시에 민주당이죠. 그 민주당 내에서 이제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하나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사실은 그쪽 그 부류의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었죠. 이제 네.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사실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뭐 당 내분이 심해지고 하니까 결국 어떤 결단을 내렸냐 하면 아예 그냥 그 저 열린우리당이라는 걸 만들어 버렸잖아요. 네. 다 탈당을 해서 열린우리당이라는 걸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그러다가 이제 뭐 탄핵도 당하고 그렇죠. 하다가 이제 총선에서 완전히 부활해서 새로운 어떤 당으로서 이제 모습을 갖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항상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권 여당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정치적인 어떤 이 갈등의 요소들은 그동안 쭉 있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있어온 거죠. 그러니까 있어온 것이 한계 지점에 다다른 거죠, 사실. 그럼요. 왜냐? 선거 끝나자마자 혼자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 가지 말라는데 네. 갔다 가고 또 성접대 문제가 나오고 네. 끊임없이 사실은 이제 공천 문제까지도 자기가 다 관장하겠다고 이야기를 네. 하고 왜냐하면 공천 문제는 다음 지금 저 대표가 해야 될 문제를 네. 자기가 하겠다고 이야기하니 네. 당연히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러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저렇게 된 상황에서 이게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제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금 져야 되는 상황인데 나는 책임이 없고 그 섬에 있는 사람들만 영혼이 없는 사람이다.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접근하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정말 이제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선당우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어떤 면에서 선당우사가 정말 필요하다. 네. 지금 뭐 법조문 따지고 당헌당규 따지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실상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은 탄핵당했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맞습니다. 탄핵당했고 탄핵당했으면 깨끗하게 물러나는 게 네. 이후 본인들의 정치적인 어떤 이 길에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정미경 뭐 김용태 이런 분들 저는 오늘 내에 네. 사퇴를 하고 깔끔하게 네. 출범하는 게 새롭게 판을 짜는 게 이게 정치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조서진 최고위원도 그 자기 사퇴한다고 그러면서 윤핵관이라는 표현이 네네. 안 좋은데 그냥 이른바 윤핵관 선배들도 자중하고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런 표현을 네네. 썼어요.
근데 그게 윤핵관 하면 뭐 여러 가지 몇 사람이 떠오르지만 주로 저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를 지칭한 거 맥락상으로는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소진 이제 뭐 사퇴했으니까 최고위원 아니지만 조소진 전 최고위원도 그 이른바 친윤 의원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 저, 선대위 공보단장 하다가 이준석하고 세게 한번 네. 또, 그, 맞짱 뜬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윤 의원조차도 윤핵관 선배 자중하고 물러나십시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집권 뭐 90일도 안 돼갖고 석 달도 안 돼갖고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거는요. 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당정대, 당정대 총체적인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럴 때 이거를 뭔가 한번 그 리셋이 필요하다. 지금 리셋이 필요한데 리셋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100일부터는 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죠. 취임 100일 이후 정말 새로운 출발, 재출발 이렇게 되도록 남은 한 이제 10몇일 동안 리셋을 해야 됩니다. 리셋을 하기 위해서는 당이 제일 먼저 움직여줘야 돼. 네, 당이 제일 먼저 움직여주고 그래서 당의 지도 체제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고 개편하고 그리고 대통령실, 정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적 쇄신 내지는 새로운 뭐 그 저 심기 일전에 어떤 이런 것들의 에너지가 퍼져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당권 투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이 집권한 지 취임한 지 석 달도 안 돼서 초반에 너무 이게 지금 급격하게 국정 운영 동력이 그 저하가 된 거 아닙니까? 이거를 다시 살리기 위한 리셋 이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일 아마 대통령께서 이제 휴가를 떠나시는데요. 지금 오늘 대통령실에서 메시지 나온 게 뭐냐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그 말로서 이 전면 쇄신 문제, 대통령실 전면 쇄신 문제에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네.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대통령이 사실은 옛날에 총재가 있을 때 네.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임할 때는 이제 당무에 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는 이제 당정 분리가 되면서 그렇죠. 그렇게 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자리는 이 정치에서 최고점에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은 이 최고점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당의 역할에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죠. 네, 대통령이 당의 어떤 뭐 이 관여에 실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네. 또 미쳐야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게 대통령제 하에서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의 어떤 저는 정상적인 관계라고 보는 네. 거거든요. 만약에 대통령이 집권 여당하고 이게 선을 그어버리면 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탈당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되면 동반 망하는 겁니다. 동반 망하는 예전에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탈당을 했고 네. 또 노무현 대통령도 마지막에 뭐 탈당하라고 탈당해버렸잖아요. 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냥 동시에. 아 그리고 나중에 그 이회창 그 후보가 뭐 했을 때 YS 화영식 하고 네. 뭐였고 그때도 그 김영삼 대통령이 탈당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참 네. 지금 일로 보면 옛날에도 진짜 큰일들이 많았어요. 그 역대 대통령 네. 중에 임기 말에 탈당하지 않은 첫 번째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 보면 저는 대통령도 이제는 좀 이 대통령실의 어떤 움직임을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정치적으로 좀 정무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 그렇죠. 앞으로의 대통령실의 사실은 구성이 우리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검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정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큰 비중을 두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 대통령실 구성할 때도 보면 주로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 네. 뭐 그렇게만 하면 잘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주로 행정 능력 네, 위주로 행정 능력 위주로 이제 구성을 네. 했지만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이라는 거는 고도의 정치기관이에요. 그럼요.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기관이고 이 흐름을 빨리빨리 인식을 하고 이걸 빨리빨리 대응을 하고 네. 그래야지만 이 국민의 민심을 팍팍 움직일 수가 그렇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기능이 우리 주호님하고 저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기능이 대통령실이 굉장히 약합니다. 네, 약해요, 대표적으로 그럼. 정무와 홍보가 네. 네. 대통령의 핵심적인 두 자리가 바로 정무와 홍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 두 자리가 약하다 보니까 또 이걸 관리하는 비서실장이 네. 뭐 얼굴도 모르는 게 되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 이, 그런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 아마 이런 좀, 결국 인적 쇄신을 통해서. 네. 대통령실도 좀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견해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이 비상 상황을 당권 투쟁 이 프레임 갖고 얘기하는 거는요. 정말이지 잘못됐어요. 네.
그렇게 하면요, 다 망합니다. 다 망하고, 그런 식으로 당권 투쟁의 프레임으로 지금 상황을 당내 갈등 내지는 이 여권 집권 세력의 위기 이렇게 논하는 거는요, 딱 저 반대 세력들, 이재명이 제일 좋아할 그런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예, 이렇게 봐야죠. 권성동 원내대표가요, 그나마 이 직무대행 그 사퇴를 하면서, 그나마 조금, 마지막에 조금 만회했다. 네네.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과오는 뭐냐? 너무 개인적 욕심이 앞섰다. 윤 대통령 성공보다도 자기가 당대표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 욕구와 욕망이 윤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것인가 하는 그거보다 좀 앞선 게 그렇죠. 이게 바로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네네. 지난번 이준석 6개월 당원권 정지 됐을 때도요. 솔직히 그 이제 권한대행이 될지 직무대행이 될지 거리가 될지 사고가 될지 그거는 권성동 마음먹게 달렸다고 저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 기조국이에요. 아, 야, 요건 요렇게 될 수도 있고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도 있고 예, 유권 해석이니까 요거를 요렇게 몰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럼 그때 그냥 자기의 당대표에 대한 그게 없었으면요. 그냥 거리로 몰고 권한대행으로 가갖고 조기전대로 갔으면 이렇게 한 번 더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 한 번 더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거를 그때 안 하고 본인이 이제 당대표에 대한 그게 있다 보니까 이준석 임기는 좀 남겨놔야 되고 자기 원내대표 바로 사퇴할 수는 없고 이러저러한 이제 소위 말하는 잔머리를 굴리게 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잔머리를 굴려서 이렇게까지 된 거고요. 금요일 아침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조수진 의원, 윤영석 의원한테 설득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퇴하지 자기가 말하고. 주말 중에 대통령을 어떻게든 설득해 볼 테니까 나만 믿고 좀 하루 이틀 나한테 좀 말미를 달라. 이것 역시 그 당대표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무대행 사퇴하고 비대위로의 전환에 뭐 해야 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가장 큰 실수, 과오는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이 정권이 어떻게 해서 만든 정권이고 네. 어떻게 그러니까 5년 만에 이 정권 교체가 되니까 저 이제 구여권 사람들 문재인 저 이재명 세력들이 그걸 흔쾌히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승복을 그렇죠. 안 하고 있고 지금 뭐 언론이고 무슨 저 법조계고 경찰 요번에 하는 거 보십시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만큼 이 집권 세력이 지금 소수 여당 아닙니까? 국회도 그렇고. 얼마만큼 잘 그게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똘똘 뭉쳐서 가도 될똥말똥한 판에 자기 주판을 퉁기고 있고 뭐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들어요.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실의 규모를 많이 줄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한 460명 정도 됐는데 지금 대통령실은 한 200명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작은 이제 이 대통령실을 구성하겠다. 그리고 내각 중심으로 움직여 내겠다. 네. 이런 구상인데 저는 처음부터 이게 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물론 아주 보기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원칙 논증은 맞는데. 네. 일단 민정수석실을 대통령이 포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사실은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거의 저는 반을 포기했다고 봅니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역대 우리 정권에 있을 수 없는 일을 네. 한 겁니다. 그만큼 그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회복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내각은요. 지금 다 세종시에 내려가 있어서 맞아요. 사실은 장관들 일일이 지금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이 구조적으로 어렵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의 어떤 대통령실의 기능 자체를 저는 좀 더 또 넓혀야 된다. 네. 그러니까 보강을 해야 된다. 네. 단적인 예로요. 지금 홍보수석실에 이제 홍보기획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석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뭐냐. 홍보기획비서관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 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이미지라든지 어떤 대통령 행사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할지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게 바로 홍보기획비서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옛날에 탁현민이가 했던 게 사실은 이런 그렇죠. 역할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행사를 할 건지 어떤 메시지를 낼 건지 그거를 이제 기획하는 건데 이 자리가 지금까지도 공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저는 처음에 그래서 왜 이거를 공석으로 두냐에 대해서 저도 뭐 대통령실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네.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안 된다. 대통령의 지금 메시지가 일관되고 이렇게 하고 또 그 대통령 PI라고 하거든요. PI. 대통령의 예. 아이덴티티. 네. 이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좀 이 대통령 홍보기획에 대한 좀 필요가 있다. 네. 이거를 지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방금 들었나요? 우리 성일종 직무대행이 사퇴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나요? 아, 사퇴 아직 아니죠. 아직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대통령실의 일단 홍보 기능, 그다음에 네. 이제 그 홍보 기획 기능, 네. 그다음에 이제 사람을 좀 늘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네. 이거 갖고는요, 네. 진짜 이 도저히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좀 늘려서 네. 좀 국민들한테 좀 현실을 이야기를 하고 네. 해보니까 이게 너무 부족하다. 좀 여러분 양해 주시라. 네. 그리고 대통령실 예산도요. 제가 네. 알기로 엄청나게 깎았어요. 지난 문재인 때보다 훨씬 더 깎아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 제가 들어보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그 수석들이 네. 어디 가서 밥 한번 먹으려고 해도 밥값이 없대요. 아, 이게 지금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의 네. 그 법인카드가요. 한도가 400만 원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저 속보가 네. 뜨긴 떴 네요. 예. 그래서 그 성일종 정책위 의장, 저 당연직 최고위원이죠. 직에 연연하지 않고 헌신할 각오, 어떤 네. 역할에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이제 지금 이제 요거를 아까 이제 9분의 5로 볼 것이냐, 7분의 4로 네네. 볼 것이냐, 뭐 6분의 4로 볼 것이냐 등등 뭐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해석에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고 네. 필요하다면 본인도 그 사퇴하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부로 끝났습니다. 네. 오늘부로 최고위원회는 붕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헌 96조에 나와 있는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이 요건은 오늘부로 확실하게 충족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대위 전환은 가능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비대위를 출범시켰을 때 비대위원장 임명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만 당 기조국에서 유권 해석을 그 제대로 하면요. 아무 그 당헌 당규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기 좀 보니까요. 어처구니 없는 게 지금 이준석 쪽에서요. 네. 정미경이 당대표 직무대행 됐다고 좋다고 자기네 편이 당대표 직무대행 됐다고 좋다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그 우리 이제 여기 국민의힘 당원을 보면 당대표가 사고가 있을 때는 원내대표가 하고 네. 그 원내대표가 또 못하게 될 경우에 최고위원 중에 최고 득표한 거. 그 누구예요? 조수진. 네. 조수진 사퇴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돼. 그럼 누구예요? 배현진. 그러니까 다 된 게 이제 정미경이 당대표 직무대행이 됐다. 아이고, 자기들끼리 그냥 실컷 좋아하세요. 실컷 좋아하세요. 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저는 정미경 의원의 상식을 믿습니다. 최고의 상식을 믿고. 뭐 저런 데 대한 뭐 부안해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믿고. 지금 상황에서 무슨 뭐 다 망해가는데 무슨 뭐 지금 직무대행이 무슨 지금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아니, 그는 뭐 일체의 소용이 없고. 어쨌거나 지금부터는 속도전이 필요합니다. 네. 월요일 내일. 일단은 뭐 의원총회를 통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깔끔한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비대위는 저는 오래 갈 필요가 없다고. 네. 네, 빨리 최고 저 전당대회를 여는 전당대회를 네. 저는 9월 중에 열어야 된다고 봐요. 아까 그 보니까 2시에 그 뉴스 현장 TV조서 네. 우리 현정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던데 그 네. 얘기가 정확한 게 지금 이제 이번에 출범할 비대위는요. 이른바 상당 기간 6개월 이상 유지가 되는 혁신형 이런 비대위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종인 같은 사람을 그 위원장으로 앉혀서 뭐 당의 혁신을 꾀하는 뭐 이런 혁신형 비대위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상호 비대위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호 비대위가 지금 8월 28일 민주당 전당대회 예정돼 있고 뭐 어대명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우상호 비대위의 그게 뭐 한두 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처럼 아마 5선 중진 중에서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주호영 의원 또는 이제 정진석 네. 의원 정도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 그리고 9월 1일부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정기국회가 네. 시작되고 100일 동안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대개 9월 말 또는 뭐 10월 초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네. 되기 때문에 늦어도 저 국정감사 시작되기 전에는 끝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늦어도 그래갖고 그때는요 뭘 하냐면은 이 당원 단계에 보면 이준석 자녀 임기 내년 6월까지가 이준석 임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자녀 임기 그 한 9개월 10개월 정도 할 수 있는 요 대표를 뽑는 네네. 겁니다. 요번에는 2년짜리를 뽑는 게 아니에요. 네. 2년짜리를 뽑으려면 또 당원 단계를 결정해야 되는데 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네. 이거 그냥 그 너무 그 어떤 뭐 때문에 이렇게 당원 단계 바꾸는 것도 문제지만요. 또 뭐 지금 있잖아요. 지금 이 2년짜리 그 임기 그 당대표를 뽑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그 공천권을 이미 자기 손안에 쥐게 되기 때문에 네. 대통령과의 협력 관계가 또 원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준석 자녀 임기를 한 뭐 9개월이건 10개월인건 이 사람이 해가지고요.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네네. 그 사람이 잘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보자고요. 맞습니다. 평가를 해보고 되게 좋아하는 거고. 그 사람이 잘하면 내년에 정말 2년짜리 임기 공천권 그 흔들 수 있는 그거 우리가
또 밀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일부 주제를 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뭐 연결된 주제입니다만은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저희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또 저희에 대한 많은 또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